what I'm talking about. Wait! Okay, now, from the beginning. Hit it, boys.안녕하세요 여러분, 계획 있는 여행 연우입니다. 오늘은 시드니에서 한 3시간 정도 떨어진 자비스베이라는 곳으로 여행을 나왔고요. 진짜 호주는 아시다시피 어디 한번 나오려면 3시간, 4시간, 뭐 2시간은 좋게 운전을 해야 되는데, 아침 일찍부터 차를 빌려서 아침까지 먹고, 부지런하게 아침까지 먹고 달려와서 지금 아직 12시가 안 된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자비스베이에는 되게 많은 해변들이 있는데, 첫 번째 해변이 하임스에 도착했습니다. 어떨지 한번 빨리빨리 가보도록 하죠. 파도 소리가 계속 귀에 귀를 때려서 못 참겠어요. 오, 저 뒤에 보이시죠? 가봅시다. 오랜만에 바다 오는 거라, 와, 센스베이 사실 바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기 때문에 오늘 솔직히 말하면 마음 먹고 수영도 할 생각이긴 해요. 가능하다면. 오, 또. 가능하다면. 와, 미쳤다 여기. 아, 이게 바다가 진짜 하얗네요. 가보자고. 우와. 바다가 하얘. 우와. 와, 바다 그대 미쳤다 진짜로. 근데 와, 진짜 대박이다. 어떻게 찍을 수가. 와, 이거 드론 날려야겠는데? 그 바람도 지금 딱 안 불고 날씨가 딱 좋아. 그러니까. 여기가 이 자비스베이, 이 하이암스가 여기 자비스베이에서 가장 해변이 이쁜 해변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하고 일단 다음 스팟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수영은 무조건 할 거예요. 무조건. 이게 지금 여기 있는 호주는 지금 겨울이 살짝 시작됐거든요. 쌀쌀한데 지금 수영 못하면 다음 여름까지 진짜 절대 못할 것 같아요. 두 번째 스팟인 케이브 비치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여기는 그냥 약간 동굴이랑 바다랑 같이 볼 수 있는 스팟이라 그래서 왔는데, 여기는 안에 들어가서 또 어떤
풍경인지 불러보도록 하죠. 여기 파도 너무 높아서 수영할 수 있겠냐? 빨려 들어갈 수 있어요. 싶었는데 보시다시피 파도가 뭐 이만큼 올라오니까 여기는 실종자가 되게 딱 좋은 것 같아요. 여기는 안 될 것 같고 보시면 물 들어오거든요? 물 들어오는 거 보여드릴게요. 날락날락거리는데 되게 신기해요. 여기가 갑자기 막 이만큼 찼다가 이만큼 빠 내 좀 찍군요. 이거 할 것 같아. 이걸 도망쳐야겠다. 여기 잠겨. 네, 잠겨요? 100% 잠길 것 같아. 그럼 저 도망갈게요, 그러면. 저기 올라가면 잠긴대요. 캥거루야. 캥거루. 나는 동물원 한 번도 안 가봐. 저도. 캥거루가 이렇게 사람 옆에서 이렇게 막 가만히 서 있는 거 처음 봤어요. 그냥 캥거루 진짜 찡기. 진짜 그냥 캥거루. 동상인 줄 알았어. 저. 루루 하죠, 루. 루. 하이. 네, 자고 뭐 먹을 거 주는 줄 알고 다가온다. 없어, 아무것도. 아무것도, 미안, 아무것도 없어. Drowning in the lost emotion. Crying like some kind of ocean from my eyes. But I got up out of the hopeless. Yeah, I got over you last night. Wasn't it easy to believe I would be broken forever? Thought I would never see the light. You didn't need me, so I went looking for somebody better. Thought I'd be sadder, but I'm fine. Washing my tears away, I watch my heartbreak go down the drain. 실수 생각 느꼈으면 그죠 그죠.
closer to your love. Grass isn't greener on your side. You're wishing we were together, but I'm not. Just watch.바다랑 잘 잡히게 이렇게 음식 인사트 따듯이 아 음식은 아니죠 제가 안 들어가려 그랬는데 어떻게 들어갔는데 물이 생각보다 따뜻해요. 후회는 없다. 3시 반부터 산세 크루즈를 타러 갈 거기 때문에 지금 씻고 또 이동해 봐야 됩니다. 네, 오늘의 세 번째 일정으로는 선셋 크루즈를 탈 건데 여기서 2시간 정도 쭉 돌아본다고 하는데 어디서 어떤 코스로 도는지 전혀 모르고 이제 이걸 탈 겁니다. 페리를 2시간을 타고 나왔는데 막판 1시간이 진짜 거의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추워가지고 지금 바로 여기 앞에 밥 먹으려고 알아본 데가 있거든요. 지금 밥 먹으러 갈 겁니다. 지금 아직도 석양이 지고 있는데 글쎄 모르겠고 빨리 배고파서 밥을 먹으러 가야 될 것 같아요. 정신없이 먹었는데 결국 샐러드는 남겼어요. 다 못 먹었어요. 마지막 하나 이제
숙제를 남겨두고 있는데 사실은 여기 온 이유가 밤바다에 이제 플랑크톤이 떠 있는 되게 막 엄청 아름다운 발광 현상이 일어나는 바다를 보려고 온 거예요. 근데 과연 우리가 이걸 볼 수 있을지 없을지 사실 모르겠어요. 이걸 보면 진짜 오늘 여행은 진짜 너무너무 완벽하겠지만 사실 이걸 안 봐도 못 봐도 너무 만족스러웠던 여행인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굿럭 제발 안녕. Wishes love would give me funds. I'll send you a cup when I get some.